마트가 뭐가 안타까워. 아니요, 무리를 공격하는데. 어, 다음은 어떤 장면인가요? 예, 예, 비스카시라는 이제 보스에게 도망을 치는 장면인데요. 아. 사실 여기 화면에 작아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주인공의 크로노아의 모습이 바뀌었어요. 네. 아까는 빨간색 혁대를 목걸이처럼 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 티셔츠거든요. 2편인 거고요. 저 2편에서의 크로노아 모습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미디어맥스 같은 데서 흔히 보이는 가장 대중적인 모습이 지금 2편에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. 네. 아, 그러니까 이번 그 스테이지는 컨셉이 일단 도망치는 튀어, 겁니다. 튀어라 이거예요. 네. 네, 보시면은 예, 여기 대포를 통해서 이렇게 추기동을 하는 되게 이 당시 이 게임이 출시된 연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네. 시대를 초월한 연출이 이렇게 나옵니다. 와, 그리고 이게 구현이 됐었나 보군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그 대포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예. 어, 긴장감이 넘치고요. 저 비스카시한테 잡히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 바로 리트라이 해야 됩니다. 예. 와, 이거 공중이 필이 괜찮은데요, 이거? 예, 굉장히 카메라 이런 워킹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고전 게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예. 와,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면 예, 이 속도감이 장난 아니고요. 예, 잘 좀 도망가봐요. 예, 지금 뭐 다 갔죠, 도망가. 예, 그쪽 다 왔어. 점프. 절대 막 여유로울 정도로 거리를 벌릴 수가 없습니다. 예. 오. 예, 뭐야 이거 날개지? 예, 이것도 떨어지는 지점이 약간 타이트하게 남아서 예. 날개지 점프를.